강북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량들은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아이들 교통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300m를 넘어서면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이 길 역시 집으로 가는 통학로지만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됩니다. 차들이 많아서 무서워요. 저희 뒤에까지도 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차 등원할 때랑 집에 갈 때랑 차가 많이 다녀서 너무 다니기 좀 불편하긴 해요. 피해야 되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앞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보호구역을 벗어나도 이어지는데요.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과 통행하는 차들로 인해 등하굣길은 힘들기만 합니다. 골목길에 차가 많아서 위험했어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를 살펴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25% 증가했고 보행 중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하교 시간이 지난 방과후 시간대에 사상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차량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도 충분히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야 가림으로 인해 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고의 절반 이상이 편도 1차로 이하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그중 70% 이상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고 발생 상황을 분석해보면 어린이의 절반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통행 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뛰어가다 발생하는데요. 뛰게 되면 어린이들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고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저학년과 미취학 원아 위주로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좀 이렇게 다니고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앞에서는 차가 안 다니면 조금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앞 300m 반경이지만 아이들의 통학로가 이어지는 길까지 속도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차량 속도가 줄어드니 사고 발생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골목길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차량 속도 제한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꼭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생활도로 전반에 걸쳐서 30km로 속도 제한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게 말 그대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서 속도 제한 구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문화가 바뀌지 않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운전자의 난폭운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골목길 속도 제한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